복생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인생을 살다 보면 국어를 해야 됩니다. 부탁도 해야 합니다. 그런데 그걸 하려면 굉장히 간절하게 쫓아가야 돼요. 좀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여러분이 골프를 그렇게 치고 있어요. 공님이 가만히 내 눈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 백스윙을 막상 들어보니까 그냥 내려다 볼 때는 만만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엄청 먼 곳에 계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얘를 아유 이걸 내가 달랠 수도 없고 이거 화낼 수도 없고 아유 안 되겠다 빌어야지 저한테 공 좀 맞춰주세요 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가리 뭐 벌떡벌떡 들고 뭐 쫓아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. 왜 여러분이 쫓아가요? 공이 여러분한테 오게 하세요. 아니면 여러분이 안 움직여도 되는데 딱 위치를 갖다 놓으세요. 여러분이 포지셔닝만 잘하면 되잖아. 그렇죠? 어디예요? 그럼 오른발 안쪽에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. 안 그래요?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그다음에 위에서 쥐어 패면 또 쫓아가야 되거든. 그냥 낮게 빼버려 뒤로. 그냥 낮고 길게 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등 뒤로 잡아 빼세요. 그럼 등 뒤로 잡아 빼면 바로 빡! 쫓아가지 않아도 칠 수 있어요. 그냥 손으로 휘둘러도 되고 몸만 살짝 돌려도. 그럼 공이 이렇게 이쁘게 나가는데 다시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이 너무 욕심을 내서 여러분한테 지금 맞지도 않는 수준이고 여러분을 만나주지도 않는 공님을 왜 자꾸 만나러 쫓아다니냐는 거지. 여러분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공님을 먼저 만들어요. 오른발 안쪽 놓고 바로 오른손 빼서 땅 때리면 맞잖아요. 아 심지어 뒷땅을 쳐도 잘 맞네. 또 안으로 빼서 빵 이런 식으로 맞힐 수가 있거든. 그러면 공님하고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? 그렇죠?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제 나는 약간 너희들의 느낌을 알 것 같아. 너희들의 패턴을 내가 알 것 같아. 이제는 쫓아가는 척 정도는 해줄 것 같아. 왜? 이 판을 읽었어. 그래. 그러면 오른발 안쪽에서 조금 가운데로 들여요.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바로 치면 원래 자리에서 뒷땅이 나니까 너 약간 옮겼지? 그럼 나 너한테 조금만 갈게. 이렇게 안으로 똑같이 빼고 가서 쳐주는 거예요. 그러면 막 몸부림도 치면서 세게도 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까지 내가 구걸했다. 근데 이번에는 내가 더 너한테 좀 도와주세요 하는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 하지만 내 본심은 주도권을 갖고 있어. 공을 가운데로 왔어요. 그랬더니 뭐 처음 내려볼 땐 쉽지. 근데 백스윙 들었더니 역시 멀어. 그런데 공을 타격하는 능력을 학습을 해서 이제는 낮게 유지를 하면서 와서 때릴 수 있는 능력이 돼요. 왜? 오른발에서 백스윙을 들어서 뒤로 왔을 때 이 위치가 다운탑이라고 그랬잖아요. 여기서 계속 때리는 연습을 했으니까 이 모양 유지하는 건 완전히 이골이 났거든. 그러니까 딱 조준을 하고 공이 왼발에 있어도 나는 여기까지 와서 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 거예요? 안 돼 있는 거예요?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을 나중에 가운데로 가지고 와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빼고 가서 공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동을 하니까 몸부림 쳐지고 더 이상 못 가니까 힙턴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거기까지 가면 또 슬럼프가 와. 그럼 여러분들 다시 오른쪽으로 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골프는 평생 그냥 오른쪽에 놓고 싶어지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. 옥스윙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. 바로 안으로 빼서 낮게 빵 때리면 그냥 푸시 드로우 나잖아요. 탄도도 좋고. 아시겠죠? 제가 컨벤셔널 스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. 옥스윙으로 연습을 하시고 점점점 공을 옮겨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. 근데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오면 되잖아. 아시겠죠? 옥스윙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. 여러분은 출발을 무조건 옥스윙으로 해야 됩니다. 아, 공을 먼저 칠 줄 알아야 골프를 즐길 수 있죠. 그리고 즐기다 보면 실력 향상도 생기는 거잖아요. 아셨죠?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